자, 투데이 마감 쇼앙 이제 마지막 코너가 될것 같습니다. 마감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장의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연구원님, 좀 봐야 되는 일정들, 좀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로존의 PMI 지표들이 발표되고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PMI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모두 다 발표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이거는 조금 개선될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됩니다. 이것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월 지표는 그 마이너스 더블 디지이었거든요.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는데 이제 그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8에서 9%를 감소를, 그러니까 낙폭이 줄어든 거죠. 정말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는 게 일단 그 12월 달에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한 이유가 그 충분한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또 이렇게 자신감을 또 업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악재로 다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지금. 팀장님,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냥 좀 많이 오른 게 제일 부담이군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또안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올린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8%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배당나 2% 빼면 10%. 근데 보면 주요국 증시는 다 이래요. 그리스, 러시아, 나스닥도 그렇고 다 20, 30%. 우리나라는 이쪽이죠? 우리나라 꼴찌 코스닥은 근처네, 빠졌네요. 꼴찌 근처. 코스닥은 빠졌어요. 아예 그냥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이걸 이끌었던 건 마이크론이 70% 올라가고, 엔비디아 77%, 뭐 애플이 83%, 커버가 애플 부품주들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8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 2% 플러스 시키면 다른 나라보다도 거의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8월 중순 이후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덜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쭉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도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제가 어저께 나와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쓴 아유, 거예요. 고생 너무 많으셨겠어요. 이거 찾기가 정말 힘든데. 월초에 보면 1월 7일 날 아마존하고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특히 마이크론에 대해서 어팡 파동론 제기하면서 대부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를.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팀쿡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잠깐 밀렸지만 그 뒤로 이 목표 주가 그 반도체 업종에 올라가면서 쭉 끌어올라갔고, 그러면 2250까지 갔는데 갑자기 또 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초래되고 미국의 장단기금리 역전되고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이제 5월 5일 날 트럼프가 2천억 달러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 올리겠다라고 쭉 밀렸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산 대두 수입한다니까 다시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제한 조치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밀리고 있는 도중에 트럼프가 또 한번 관세 한번 어쩌저쩌고 더한번 하고. 더 하면서 3천억 달러 추가적으로 한다는 걸훅 밀리죠. 그러면서 거의 다막 방점을 찍었던 건미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주기 슬슬슬슬 올라가는데요. 이게 글로벌 전체에 다 그랬어요. 그 뒤로 보면 뭐 어쩌저쩌고 했죠. 관세 보관은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첫 반응으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그 8월 19일 날 마이크론이 또 이제 하반기 재고 안정적으로 오면서 디램 가격 상승을 끌어당합니다. 반도체를 또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죠. 거기다가 실무 협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끌어올라가고, 뭐 상무부 저쪽 하면서 끌어오고, 여기서
이제 1차 협상 되고 나서 갑자기 튀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코스닥은 안 튀었죠. 네. 코스닥 말고 튄 거는 결국은 반도체죠.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이게 2019년도 전체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연초에는 뭘 봐야 되냐. 이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는 미중무역 협상이겠죠, 당연히. 근데 미중무역 협상은 기본적으로 서명은 원래 고위급 관계자들은 1월 초에 한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24일 날 그 서명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서명식을 한다는 뜻은 그 시진핑과 만나겠다는 뜻인데 그처럼 1월 초에서 뒤로 미뤄지겠죠. 네. 그 1월 초라고 하더라도 서명식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면 두 번째, 미국의 한미 중 경제 지표 다들 뭐 별로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진 네, 않아요. 네, 네. 거기다가 특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보다 큰 폭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48.1보다 개선이 49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심리 지표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주 2, 3일 날 거기다가 6일 날 정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 14일부터 JP모건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대부분 뭐 우리가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그 발표되고 나서 그 시장의 움직임이 이번 실적 시즌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시장 예상치로 상회했죠. 네. 거기다가 다음 분기 2분기 실적 가이던스조차도 밴드의 상단.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3% 빠졌어요. 예. 왜? 예. 시장에서는 그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디렛 가격 올라가는 거 다들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 다 반영이 됐잖아. 아까 봤잖아요. 마이크론 70% 80%씩 폭등을 했는데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디렛 가격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단순하게 업황 바닥론이 조만간 온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시장이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업황 바닥 진짜로 확인하고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디렛 가격 상승폭이 상승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고 이게 장기화되지 않으면 시장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북한 신년사. 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저께 전원회의하고 어쩌저쩌고 했지만 또 30일 날 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 완화를 기반으로 한 그 안보리 또 회의를 또 소집을 하고 네. 어쩌저쩌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나오고 좀 군사적인 대결 그런 내용이 없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좋을 수는 있죠. 대신에 7일 날 정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월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그 실제로 실적 발표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서명식이 있기 전까지는 하락은 좀 제한된 가운데 서명식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적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밀린다라면 그래서 이제 1월달 전체 초반 이게 연초반 놓고 보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대신에 월 중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인 차익 매물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는 유지해야 돼.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앞서 팀장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 그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분기점이 되네. 분기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움직임 그리고 서명식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가지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1월에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